제가 2022학년도 수특 독서에 주제통합 7번 지문의 5번 보기 문제를 설명할 건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아, 이거 좀 설명이 좀 어려워요. 나도 이거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그에 앞서서 4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지문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을 거예요. 세부적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진 못했겠지만은 큰 흐름을 잡는다면, 연두색 하이라이트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두 번째 지문이 시작되는 게 내용이 리벳의 실험 결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 앞에 실험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봐요.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사실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보면, 피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한 시점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뇌의 준비 전이도 따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쵸? 이러한 실험으로 인해 준비 전이가 A죠. 그리고 B가 의식적인 결정이죠. A라는 것이 시점이 B라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 뇌의 무의식적인 명령이 이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리벳의 실험이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이 리벳의 실험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4번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것으로 5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정리한 내용을 보자면 자, 일단 피실험자가 알고 있는 것 까지 검은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피실험자가 알고 있는 것. 일단 피실험자는 손가락을 구부린다는 행동을 해야 돼요. 피실험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앞서서 손가락을 구부려야겠다는 의지 또는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리벳은 피실험자는 모르죠. 리벳은 준비 전이를 측정해 보니까 이 검은색으로 쓴 피실험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요 것보다 실제로 피실험자의 뇌 속에 발생하는 준비 전이가 앞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붙는데, 바로 피실험자는 이 의도나 의지를 가진 시점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 전에 이 내용에 대한 공지를 줬겠죠? 그쵸? 이 공지를 줬다는 말은 피실험자는 이 이전에 이미 나는 있다, 손가락 구부려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I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도가 바로 W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준비 전인은 사실 이 준비 전이보다 앞서서 나타났을 수 있는 손가락을 이따 구부려야겠다는 결심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됐건 간에, 그런 말은 여기에선 바로 나와 있진 않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것은 자유의지에 앞서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좀더 자유의지보다 우월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그냥 신경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손가락을 구부려야겠다는 결심을 준비 전이 이전의 시점에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I라는 것의 범위를 사실 정확하게 범위를 재보면, 여기서 지문에서 설명된 대로 범위를 재보면, I는 W의 앞선 시점에 존재하고 준비 전이보다 앞선 시점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지문의 내용은 바로 준비 전이보다 앞선 시점에서 일어나는 아이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리벳의 실험은 문제가 있어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에 의해 아이에 의해서 W가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I는 리벳이 말하는 W보다 앞선 준비 전이보다도 앞선 시점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이것은 자유의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그대로 문제로 가져와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설명은 이래요. 이 보기를 보고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은 이렇게 나와요. 설명은 자,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의도나 바람이 지향적인 상태다 라는 거죠. 오케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걸 구분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I와 준비 전위와 W와 실제 운전인데, 의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건 여기도 의도고요. 여기도 의도잖아요. 지문에 따르면. 그래서 이 의도냐인데, 보시면, 이 현상적 의식이라는 것은 이 운전할 의도가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랬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현상적 의식은. 아, 그랬지. 내가 운전하려고 했어. 봐요. 운전하려고 했어.
그럼 이 운전하려고 했어는? 행동으로 바로 직결된 의지예요? 아니면 그 이전 시점에 운전하려고 결정했어? 운전하려고 결심했어의 의도인 거예요? 여기죠. 이 W와 행동은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는 거죠. 실제 행동까지 전혀 아무런 이 생각 이후에 바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의도에 주목하는? 운전할 의도가 있었어? 운전할 의도가 있었어? 나 아까부터 지금 운전을 하려고 했어. 아까? 결심했어. 뭐를 결심해? 지금 운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나 바람, 여기서 말하는 의도, 여기서 말하는 의도 모두 지향적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W가 바로 현상적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 바로, 아니, 현상적 상태가 아니죠. 현상적 의식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 바로 현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봐야 답이 나온대요. 하지만 생각을 하나만 더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언제나 우리 빗낙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맨 처음에 단어에 굉장히 단어, 그리고 어휘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향이라는 단어, 그리고 현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이거를 구분만 잘한다면 사실 이해가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본다고,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답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 확신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구분을 잘합니다. 지향은 뭐죠? 지향? 지향? 지향은 뭐죠?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아닌 거죠. 결국은 뭐예요? 미래인 겁니다. 그쵸? 그리고 현상은 뭐죠?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현상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현재 상태.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이랑 상을 꺼내 와가지고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현상적 상태라고 어려운 철학 용어를 가져오기 때문인데, 결국 이거는 뭐예요? 결국 이거는 현재 상태 그대로인 거고, 현상적 의식은 현재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거죠. 현재 상태 행동, 그리고 이 현재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의도, 그리고 현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이전에 이미 결심, 곧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지향하는 것이 바로 I인 거죠. 이해가 됐나요?
이 이상의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설명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